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순절 40일째가 되는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 안에 머무르셨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니 또 이슬람 교인들,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맞이하기 직전에, 특히 유월절 안식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셔서 무덤에 들어오시게 됐고 온전히 그 하루를 보내신 곳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그 안식일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형한 경우와 같이 아주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시신이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의 공의회 의원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유대교 12지파에서 각 6명씩 그래서 72명의 공의회 의원을 두어서 70인 의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제도와 다른 면이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국회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 의원들은 함께 모여서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또 입법, 사법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공의회 의원 가운데 일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6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이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와 사랑을 담아서 세마포로 정성껏 예수님의 시체를 쌌다 그랬습니다. 이 세마포는 값이 아주 고가의 귀한 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세마포에 그 몸을 쌓을 수도 없었고 또 무덤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치 범죄자가 처형당한 것처럼 아주 비참한 장례를 치룰 위험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주는 바람에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좋은 무덤 속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대 자기 비하, 즉 자신을 아주 낮추어 보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와주신 성육신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똑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온전히 머무르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은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온전히 무덤 속에 있었다 해서 죽음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온전히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일의 부활은 바로 오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잠자는 자들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한 준비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주님을 믿고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 이름에 맞게 부활을 믿는가? 내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가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 속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부활이 있으면 믿은 횟수, 연령, 세상의 지위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관계없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바로 거기에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죽음의 날을 잘 극복하고 나면, 특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계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 가운데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로 인한 죽음의 시대요,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죽음의 시대지만 온전히 죽음 후에 우리가 다시 살 생명의 날이 있음을 믿고 이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북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로 다시 부흥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생명을 사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닮아 날마다 죽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드릴 부활절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다시 회복되고 나라의 모든 조직과 경제, 관계, 외교 이런 문제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